네, 막 얘기 다 일로 바치고 싶은데. 맞나? 영어 못하면서 영어 왜 내가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 다 하는데 그렇죠. 선생님 생각도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약간 고민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돈을 내면서 영어를 다니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배우는 게 있으려 그러면 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 숙제 시험 치고, 너 숙제 이거 해와야 돼. 이래. 그치? 그러면 애들이, 아, 영어 하기 싫어. 엄마.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그래. 결국 악순환이고, 그 다음에, 진영아, 넌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네, 과목 중에 과목 중에 하나기 때문이다. 자, 진효의 꿈이 있고, 그쵸? 근데 지금 진효가 몇 학년이지? 6학년이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뭘 될지는 아무도 몰라. 네가 20살 돼서 어떤 모습일지는 이 세상 누구도 몰라. 근데 영어라는 과목은 네가 20살 모습이 됐을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치? 잘안될 수도 있고. 근데 영어라는 과목을 잘 하고 있으면 네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도, 그렇죠? 네가 하고자 하는 게잘안 됐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됐을 때도 너에게 어느 쪽에, 뭐 만약에 실패했을 때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 다른 계획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 선생님이 영어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 네, 진짜요? 선생님이 농사도 지어요. 특수한 뭔가를, 다른 사람, 뭐, 벼농사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걸 스마트 팜이라고 하거든요? 스마트 팜이라는 거. 원래는, 스마트 팜. 그러니까 이제 뭐, 폰으로 선생님 농장을 관리해요. 스마트 폰으로. 농장에 뭐, 물 줘야 되겠다. 빛을 뭐, 오늘은 8시간 동안 불을 켰는데, 내일은 9시간 켜야 되겠다라는 걸 폰으로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사실은 그거를 뭐, 누구한테 돈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뭘 잘, 영어 잘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구글에다가 스마트 팜이라고 영어로 검색해봤어. 검색해봤더니, 우리나라에도 물론 스마트 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 팜을 어떻게 하는지 쭉볼 수가 있었어. 그걸 선생님이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읽어봤단 말이야.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원래는 한 500만 원들 거를 선생님이 20만 원에 했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설비 같은 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할수 있겠네. 영어로 읽어보고. 알겠습니까? 뭐 별로 마음에 하나도 안 아니요, 저 이거 아닌데요. 와닿죠.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틀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 맞다. 500문장이구나. 성취가 왜 낮아요? 오케이. 선생님이 딴 사람 거랑 비교해서 보여줄까요? 딴 사람 거랑 비교해서 보여줄까요? 그럴 필요 없죠? 네. 선생님이 그냥 좀 6학년으로서 좀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문장부터 나오네요. 오케이. 넌날 좋아해. Do you like me? 오케이. Do you like me? 자, 그래서 해리한테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잠깐만요. 맞든 틀리든 읽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해리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해리가 안 하는 거. 뭐지? 모르겠어. 오케이. 익히막스 말 때, 클래스 카드 익히막스 말 때, 입꾹 닫고 눈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소리 내서 하라고. 제발, 플리즈. 소리 내서 말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네가 1시간 동안 네가 평상시에 공부해야 될걸 20분, 30분에 끝낼 수 있어. 소리 내서 하면. 그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도 안할 거지만. 내일 갖고 말 듣는 놈못 봤다, 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진요. 너는 나를 좋아한다는 Do you like me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래, you like me지, 이놈아. 오케이, 그래서 you like me는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시고, 그러니까 묻는 말 이렇게 될 거고, 넌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도 나가자. 오케이. You 예. don't like me.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단어. 해리야, 단어 하나 더 있잖아, 직업. 직업 나오는 거. 그것도 해야 돼, 똑같이. You don't like me. 미안, 미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묻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못 봤지?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너는 빨리 생길 수 있다가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 바로 달릴 수 있다. 너는 할수 있다. You can run fast. 자, 잘했어요. 잘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동영상에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해도는 높아졌으나 그러나 유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쓸 거예요. 유창성이 오케이, okay. You can run fast.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유창성이 높다는 건 이해도도 같이 높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우리가 말을 하는 거다. 말. 영어는 말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네가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그 말을 할수 있어야 돼. 목표는 물론 배우는 과정에 천천히 할수 있지만 근데 지금보단 조금 더 빨라져야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you can run fast고요. 얘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식이고 run의 뜻이 뭐니까 달리다니까. 그래서 be가 필요 없는 양념식이죠. 그러면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는 뭐예요? Can you run fast? 그렇죠. 이게 이제 양념식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었어. 그러면 넌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You can't run fast. 그렇죠. 이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그렇죠? You can't run fast. 그래서 be 동사도 어떻다, 어떻니, 어떻지 않다 또 배웠고 하다시 가지고 뭐 한다, 뭐뭐 하니,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거 배웠어. 됐습니까? 이걸 보고 원래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이라고 얘기해. 예, 그냥 평범한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됐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어렵게 말하는 거 싫어서 너희들한테 쉽게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진유한테 얘기한 게 중학교 가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해. 어? 뭐, 하다시 이런 얘기 안 하고 일반 동사, 비동사, 뭐, 명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런 얘기 듣고 당황하기 전에 지금 나랑 공부 열심히 해서 쉽게 만들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서점으로 걸어가네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스토어.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자, 그 서점으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 서점으로라는 말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이 표시하는 이유가 뭐라 했더라? 문장에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할수 있고 그거대로 자를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to the bookstor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They walk 그렇죠. Where to the bookstore? do they walk죠.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아. 묻는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묻는 게 아니잖아. 어디로 걸어갑니까? 그들은 서점으로 걸어가요. Where do they walk? They walk to the bookstore라고요.
됐습니까? 예. 이걸 여기다 또 붙여버리면 물은 이유가 뭐가 있어? 없잖아. 선생님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묻고 싶다라는 얘기가 얘가 없어질 거라고. 묻는 말에는. 그리고 얘랑 어울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여기 온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서점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들은 걸어가지 않나요? 그들은 서점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선생님 생전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They walk, don't to the bookstore. 선생님 처음 봐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e. 넌 좋아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은 they don't want to walk to school. 아니, 어? They walk, don't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고. 저번에는 누가 나 붙어있었는데요, 그래, 누가 다 붙어 있잖아. 그들은 걸어가지 않는다. 붙어 있잖아. They don't walk. 어? 오케이. 환장하겠다, 진짜. They walk to the bookstore. 그다음, 이것들은 뭡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12번째 얘기한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This죠. 뭐예요? It에 대해서 또 20번째 얘기한다. 그것이라고요. 이것은 This고 이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익혀야 돼. 진짜 솔직히 12번째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가 원래 7번까지 얘기해준다니까, 똑같은 얘기. 그다음부터는 딱밤 때려야 돼. This.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저것은 뭐예요? 저것들은 뭐였어요? 이런 설명했는 거 기억 안 나?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고? 가까이 있는 대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다? 이제 좀 익히라고, 선생님. 뭐, 네가 무슨 뭐, 뭐야,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 12번 얘기했으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누가 12번씩 얘기해준 사람이 어딨어? 그냥 8번, 한두 번 가르쳐주고 모르고 막 혼내고 이러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그건 뭐겠어요? What is it이 아니고. 이것들은 무엇이니가 뭐겠어요? 자, 그럼 모르겠으면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들은 나의 책들입니다를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것들은 내 책이에요.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여기 여러 개가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이랬더니 내 책인데 이러고 있어. 못 봐, 이건. 이거는 말 배우는 거예요. 말로 하기가 쉬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요? 그거 내 책이야. 내 책인데. 자, 하면
It is my book. 그러면 그것들은 내 책들인데 하고 싶으면 It's my book. No. 이겠죠? 처음 봐요 이거? 데이니까 아랑 같이 쓰고 책도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것들은 뭐니? 그랬더니 데이 아 마이 북스. 그럼 도대체 뭐라고 물었을까? 그거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물었겠지. What are these? 했더니 these 안만 길어봤자 these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됐고 are these 하던 걸 they are 하고 있고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my books라고 하고 있네. 이런 거 배우고 있잖아. What are these? 다 했던 문장이야.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냐면요. 하늘은 겨울에 언제 어두워져요? 그랬더니 겨울에 5시쯤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이 문장이 아니면 이 문장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좀 이따. 오케이. 그래서 진효야, 너 공부 집에서 하나도 이 500 문장 연습 안 하고 있는 거 너무 티가 나잖아. 지금 다섯 문장 했는데, 물론 497 문장을 하루에 다 못하지.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다섯 문장 좀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 문장이라도 자신 있게 말하는 문장이 있으면 네가 공부를 그래도 좀 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지금 다섯 문장 하는 동안 맞춤 문장이 몇개 있었어? 심지어는 뭐야, 너는 나를 좋아한다까지도 묻는 말을 뜻 만들어가지고 틀렸잖아. 진희야, 너 집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 다 보여. 제발 좀 하자. 6개월 뒤면 지금 내년 이맘때면 중학생이야. 그것도 1학기 다 끝나간다고. 근데 지금 너의 이 지금 배우는 게 정식 명칭 문법이거든요. 근데 문법만 하는 거 아니고 문법을 하려면 단어도 알아야 되겠지. 문법이라는 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문장을 만들려면 단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하고 있어. 해. 하루에 30문장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라고요. 셔플 알죠? 셔플 하는 방법 알죠? 문장 익히 막습 할때 셔플 해가지고 페페 놀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다 끝냈어. 4학년 5학년짜리들이 자, 이 표현은 네 말대로 다크가 사용될 거야. 그렇죠? 그럼 다크 스카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하늘이겠지. 어두운 하늘, 다크 스카이. 그러면 다크의 뜻이 뭐란 얘기야? 다크 스카이에서 다크 스카이가 어두운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다크가 무슨 씨야? 다크가 무슨 뜻이야? 어둡다 하늘이 아니고 어두운 하늘이라며 다크 스카이가. 그럼 다크의 뜻은 어두운 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야? 그래, 그러면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그래.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어. 그럼 그것은 어둡다는 뭐겠어? It is dark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언제? At five. 언제? 그리고 in the winter라는 거, 우리 진짜 막 일부러 선생님이 in the winter라는 말 반복해서 몇 번씩 썼어. 근데 그냥 winter라고만 말하면 어떡해. winter는 무엇이야, 무엇. winter의 뜻이 뭐니까? 겨울이니까 무엇이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야, 언제야? 응? 언제잖아. 그럼 언제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응? 이거 처음 봐요, 인더윈터? 응? 그래서, 이렇게, It is dark at 5 in winter. 이런 거 했어.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it이 뭐 대신 왔냐면은, the sky 대신 왔어. 그리고, 이게, at 5가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기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At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그래, it is dark를 is it dark 만드는 거 우리가 비동사 할때 배운 거잖아.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언제 어두워지는데? It is dark, 어두워진다. At 5 in the winter. 그리고 is 뭐 대신 왔다?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re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이런 문장 배운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표현은 뭐다?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더 가지고 돌아보면 겨울에 5시에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얘는 뭐로 줄였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 줄여서. 이게 비동사를 가지고 is it dark? It is dark. It isn't dark. 의문문, 평소문, 부정문. 지금 열심히 안 해놓으면 넌 되게 어려운 말로 영어를 배우게 된단 말이야. 어? 쉬운 말로 가르쳐줄 때, 쉬운 용어로. 가르쳐줄 때 빨리 익혀두란 말입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와 영어 욕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영어 욕하지 말고 영어 어렵다고 욕하지 말고 쉬운 용어로 할때 배워놓으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이런 표현도 배웠죠?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가 누가다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워크의 뜻이 뭐예요? 워크의 뜻이 뭐예요? 겉다 아닌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표현은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야. 근데 네가 만들어 온건 누가? Your dog이 뭐 한다? Walk 한다. 너에게는 걷는다를 만들어 왔어. 응? 오케이. 선생님이 꼭 뭔가 틀렸다는 걸 지적해야지만 됩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냥 앵무새 노릇하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래서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여기다 와 문장 완성. 그래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가 뭐라고?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그래서 지금도 how long can it walk 한 거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 나의 개 대신에 안방 길어받았으면 그것은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 이래도 되죠. 이거 혹시 본적 있나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 몰랐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응? 근데 지금 몇 문장을 했냐면, 여섯 문장이니까 묻고 답하는 것까지 합치면 12문장을 한 거야, 12문장. 응? 네가 만약에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내가 500개 다 하란 얘기 안 한다니까. 어? 30개씩만 연습했어도 12개 중에 최소한 한개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 응? 그 중에 하나 딱 나올 수 있잖아. 좀더 해볼까? 우리? 응?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장. 오케이. How long can your dog? It can walk for 2 hours. How long can your dog wal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요. 그렇죠. We make ice cream.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 하다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다시 가지고 좀 놀아볼게요. 됐습니까? 자, 아이스크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What do we make? 잘 보세요.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의 규칙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조금 더 놀아볼게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We don't make ice cream. 됐습니까? 자, 하다시 할때 이런 규칙도 배웠어요. 그는 무엇을 만드니? 네,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든다. He makes 그렇죠. 이런 거 배웠죠. He makes ice cream. 선생님, 뭐 하고 싶은지 알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아이스크림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자, 아이스크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봐봐. 그쵸. 그다음 무엇을 만드니라고 해야지 되니까 what 그다음 뭐 does he make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하겠죠.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해보겠어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해보라 하겠죠.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ice cream.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이거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거 해요. 그걸 되게 어렵게 가르친다. 어려운 말, 뭐 일반 동사, 뭐 비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 그런 말 듣고 배우면서 어렵다, 어려워하지 말고요. 지금 쉬운 말로 가르쳐줄 때 익혀놓자고요. 그래서 진호가 해야 될건 뭐냐? 하루에 30문장씩 좀 연습 좀 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랑 비슷한 게 처음에 막 이거 400문장 하는데 뭐 단어도 다 까먹고 규칙도 다 까먹고 이러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하루에 30문장씩 좀 연습 좀 하라고. 너 집에서 공부 안 하는 건 너무 티내지 만 티낸다고, 티난다고. 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죠. 내가 뭐 어떻게 계속 뭐 때립니까? 어떡합니까? 안 한다고. 그치? 근데 얘가 갑자기 잘해. 어제부터 잘하기 시작했어, 이 친구가. 어? 내 말을 들었단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좋습니까? 그 친구가 안 하다가, 선생님 말을 듣고 열심히 하면 제가 행복해집니까? 내 인생이 좋아집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발 좀 공부하라고 얘기한 거겠어요, 그 친구한테. 지녀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귀찮고 하기 싫고 놀고 할거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너의 네가 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야. 실제로 사회 나가면 수학보다도 더 쓸모가 많아요. 실제 사회에서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30분이야, 이똥 강아지야. 정작 14문장 했는데.